TV. "자, 롤러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당구라 스톤 얘기 좀 할까요? 갑보기 재밌었나요? 뭐 갑보기가 워낙 또 재밌는 친구고 캐릭터 있는 친구라서 확실히 말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그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그때 왔고 그때 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 후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 타이밍이 그랬었죠? 예. 네. 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섭외했었구나. 일부러 섭외한 건 아니었는데. 일부러 섭외했었을걸요 그때?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마침 또 그렇게 돼가지고. 일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 파 토너먼트 손말 여기서 손말 그거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아 옛날에? 네. 네. 그 다음 바로 그게 제가... 그 진행자가 갑보기였잖아요. 아, 그래서 갑보기 섭외해서 했었고 그때는. 네. 아. 근데 갑보기가 그때는 되게 약간 좀 긴장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어제는 그때 지난주에는 되게 편하게 잘했어요. 그때도 네. 사실은 뭐 갑보기는 저 진짜 대처를 되게 잘해서 좋은 소리를 들었죠 팬들한테 직녀들한테는 갑보기가 잘하네. 사실상 갑보기가 실수했죠. 그 사실을 자기만 알고 옆에 있는 말 안 해줬으니까 해설자한테 말 안 해주니까 아, 진행자분한테 말 안 해줘가지고 예. 해설자가 와 분노하다가 그분하고 지금 같이 방송해요 인벤에서. 김우기훈님이었나? 네. 김우기훈이요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어? 그 거기에 그분 누나? 네. 그래? 김우기훈님하고 손말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사람 인생 모르는 거요. 몰라. 뭐 갑보기 거기다가 또 게다가 단군이랑 더 친해졌단 말이야 갑보기가. 아 많이 친해진 거 아니고 예 친해졌지. 30대가 아니야? 아니 30대요 다 30대. 많이, 어. 단군이랑 많이 친해지려면은 한 5년은 투자해야 돼요. 최소 8년. 8년. 갑보기 워낙 또 생각이 바르고 네.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예. 필프리는요? 필프리도 뭐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고 필프리가 좀 탈락한 게 좀 많이 아쉽죠. 최종에서 탈락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워서 그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예. 내일이죠 내일은? 아 그때 같이 밥 먹은 거죠 그래서 셋이. 그날 갑보기 또 생일이라가지고 생일이었어? 예 갑보기 생일이었어요. 아. 생일이라가지고 셋이서 밥 먹었어요? 그냥 끝나고 밥이나 사줬죠. 예. 다 니가? 예. 오. 맞정이잖아요. 아이 또 그 정도 의리는 있지. 아니면 밥 사주는 것 같고 그래요. 아니 뭐 제가 누가 보면 밥 단 사준 사람인 줄 알겠네. 경호야 너 얻어 먹어본 적 있어? 저 예전에 식은 김말이 먹어줬어요. 저 되게 디테일하게 여기 기억나. 아니 그 얘는 네. LCS 할 때 네, 저를 네, 봐가지고 교류가 없어가지고 서로 얘는 새벽에 하고 나는 낮에 하고 이래가지고 네. 거의 없었죠 볼 일이. 식은 김말이는 뭐야 근데. 그러니까 너 나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서로 그냥 그래, 먹은 적 없다 그래. 이거 준비한 건데 이거? 깨알 디테일. 네. 그래서 이제 내일 큰일 났네 힘들겠다. 내일 로맨틱 가이 로맨틱 겨울님이 네. 네 나오십니다. 이번에 오클러스에. 거기다가 내일 또 아주 또 특별한 방송. 아 맞다 내일 하스톤 하기 전에 네 그거 있어요. 매치업. 매치업. 네. 네 멤버가 나왔습니까? 나이스 게임 TV요? 네. 네. 멤버 뭐 있나요? 그거 어떻게 뭐 제닉스 페이스북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같이 볼까요? 아 맞다 그 갱제랑 이렇게 해서 네. 나오죠? 아 제닉스 분들 네 분과 이제 BJ 갱승제로 그리고 이제 낮겜 네 다섯 명 요렇게 해서 내일 단군 필프리의 중계. 낮겜 다섯 명이 누구예요? 뭐 맨날 그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맨날 그 멤버들 누군데요? 그날문에 네. 대박. 준비되면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닉스 페이북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은 댓글 추첨해가지고 경품 드리는 거. 경품 장난 아니에요. 네 제닉스 타이탄 드려요. 타이탄. 타이탄 키보드랑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좀 10개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환사 소개 요거 누르시면 이미지 클릭해서 한번 뿅 보여주세요. 네. 넘길 수 있어요 앞으로. 요거 이제 제닉스 소환사 관심 없고요. 네. 네. 라이스 게임 TV는 이렇게 한 줄로 자막을 빼주셔야 보입니다. 자막. 네. 라이스 게임 TV는 티어가 보시면은 브론즈 2 누구겠습니까? 누구지? 배핀이죠. 아. 네. 다이아트는 조나스 롱이고. 그렇죠. 골드포
플랫파이브. 플랫파이브 너네. 네. 아니 나 아니야. 걔네. 나 아니에요. 초롱이 초롱이. 아 초롱이고. 아, 골드 포워포는 누구야? 그러면은. 아, 아니다 카피디가 보다 플랫파이브가. 어 카피디구나 카피디 골드 전혀 플랫파이브라고 생각하지 아, 못했다 그럼 현명이라 아. 그러니까 그 조나일병 멤버예요 조나일병 멤버 아. 플랫라고 생각도 못했다 네 조나일병 아. 멤버에 계안이 빠지고 배피디 들어가고 이렇게 네 서포터는 뭐, 바꿔요 진세는 뭐 입 털고 있죠 뭐 자기가 갱승제로 찢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네다 다 한번 제가 세려졌죠 아, 멤버 저렇게 다섯 명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댓글 응원 이벤트 하시면은 이거 어. 10개 10개 드려요. 아, 5개 5개. 5개 5개. 번지 5개, 타이탄 5개. 번지도 LED 들어오는 비싼 거 중에. 아, 비싼 거. 어, 만 원 더 비싼 거.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탄이 진짜 명품이죠. 그래서 지금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께서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제니스 페이스북 가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거 누르시면 될 것 같고 막 배피디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LOL을 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못할 것 같다. 많이 한 거랑 상관없이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거 하고 나서 끝나는 대로 이제 네. 당근 하스톤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당근이 너무 스케줄이 많아 가지고 안 많아요. 네. 안 많아요. 아, 어쨌든 오늘도 또 좋은 일하고 오셨잖아요. 아, 좋은 일 아니에요. 아, 좋은 일이지 뭐. 아, 좋은 일이죠. 예. 네. 아, 트위치 막 그거 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트위치 그거 해도 네. 수기랑님 잠시만 귀마아 주십시오 그거 해도 그 방송 시간 방송 시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되는 거예요 예, 되게 해주고 그래서 뭐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뭔지 그래서 어려운 뭐 그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릴레이 해가지고 이제 방송하는 거죠 스트리머끼리 그래서 이제 예. 도네이션 금액 얼마 목표로 해가지고 아니 그 도네이션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방송만 해도 천만 원 그냥 기부하는 거고. 아 근데 그 도네이션이 얼마가 쌓이면은 여기 또 트위치가 뭐 얹어서 얼마를 더 네. 기부를 하겠다. 거기 500 그리고 페이스북이 또 이제 트위치 뭐 좋아요만 눌러도 좋아요 하나당 천 원씩 해가지고 또 그것도 기부하고 여러 가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강키가 연애 중이라고. 야 너 지금 라이벌 생겼어. 비교당할 거 아니야. 강키. 난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할 게임이. 아 근데 강키가 드립이. 콜라 빨대 이런 거 드립이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얘는 진짜. 여러분 아, 생각한 것보다 더 덕후예요. 아 진짜. 네. 어때 덕력으로 승부 가능하겠습니까? 아, 잽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본인의 어떤 차별점 있습니까? 순수함으로 가 순수함. 솔로라는 거. 그쪽은 700일이잖아요. 네. 연애한 지 700일이잖아요. 아. 저는 연애가 끝난 지 1년이 되고 있어요. 야, 커플이 전자 게임으로 여자랑 어떻게 뭐 이렇게 해 보는 것과 진심으로 캐릭터를 대하는 이거. 근데 크리스마스 날 아니에요, 방송하는 게? 이브 날. 이브 날 하니까 더 네. 크리스마스까지.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면서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때 그 방송 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일 겁니다. 브라더들이에요, 다. 왜? 막 여자친구랑 같이 놀다가 잠깐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방 잡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10시부터 하네. 방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방 잡기도 도심으로 나가서 그런 거죠? 아, 변두리 가면? 네. 동네도 만만치 않아요. 네. 아유, 춥잖아요. 추우니까. 저 날 그러니까. 추우면 따뜻한 데 가야죠. 네. 뜨끈하게. 그래서 내일은 5시부터 방송이 여러분. 5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뭐가 많네. 내일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아프리카 무슨 BJ 대상. 아 저녁에 하는 거? 풍월장관 아 풍월장관 참관을 해야 된다 그러대? 초대받았다 와 승기령님 여보세요 풍월장관 갈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러니까. 되게 가기 싫을 거야 아마 안 가기도 애매하고 근데 초청을 받았으니 가긴 갈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홀스컵 네 지난주에 있었던 홀스컵에서는 체크가 네 승리 그리고 소인이 승리하면서 각각 GF에서 올라갔고 이번 주에는 아 재밌겠다 토요일에 하나요? 네 이야 yeah. 크리스마스 때 놀아야 되니까 선수들이 저희가 아니고 선수들이 머쓰리 잘하는 네. 것들이 연애까지 잘해서 네 그래서 이번 주 홀스컵은 토요일 저녁 7시에 빌리브 대 양이 그리고 깝스톤 대 포커스
언나 슈오 네 종목 종족이 다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이렇게 네. 재밌겠죠. 홀스컵은 아, 재밌겠다. 홀스컵. 예,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당일날까지는 언제나 전날 저녁까지는 언제나 홀스컵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재밌겠다. 어 진짜 재밌는 거 아니야? 근데 토요일이라. 네. 근데 잠깐 너 어.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아니 저 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어, 남일 같지 않아. 강 건너 불구경 개꿀잼. 꿀잼인가 인정? 근데 토요일이면은 별다른 약속을 잡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원래 토요일에는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넘기고 가고 이런 건 대부분 일 때문에 아니면 거의 없어서. 그럼요. 근데 토요일에는 뭐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연말에 민폐. 예. 저때 무슨 뭐 어디 거래처 뭐 여러 군데 모여가지고 송년회 하자 뭐 이런 것만 잡히지 않으면. 자 그런 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딱 그런 시기 아닌가요? 그거는 좀 지났어요. 아. 그거 좀 지났어요. 네. 그거는 12월 초에 좀 하더라고. 네. 좀 많으니까. 두산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진짜로. 와 오스리 진짜 재밌어. 흔게임. 예전에 봐도 재밌었는데 지금 봐도 재밌고. 네. 아 정말 대단한 게임이에요. 워크래프트 3가 정말 인생 게임이 아닌가. 진짜 제 인생 게임인 것 같아. 언제 네. 봐도 재밌어요. 네. 그렇지. LOL 뭐. 전 LOL도 좋아합니다. 워스리가 쉬운 것 같아요. 워스리는 보는 거. 하는 것도 LOL 재밌어. 너무 어려워. 어려워도 재밌는 것 같아. 어려운 만큼 재밌는 것 같아. 어려워. 어려워서 하기 싫은 게임이 있고. 어려워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가지고 몇 레벨까지 갔어? 당구는? 워스리 열심히 할 때? 어, 기억이 안 나요. 나도 20몇 레벨까지였던 것 같은데 너무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워스리는 레벨보다는 결국은 아이콘. 아이콘을 많이 하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그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서. 그거 그래. 네. 아 그거 막 아이디 계속 보존 내가 29렙까지 찍었어. 아, 저 보조 못했어요 그 아이디. 나도 날아갔잖아. 아이디. 랜덤 몇 백승 하는 그 아이디였는데 날아갔어요. 그래? 나도 랜덤은 500짜리였던 거 같고. 그게 30레벨이 넘어가면은 약간 그 LOL에 따지면 약간 플레 정도 느낌? 40레벨 때면 40은 다이아 이상이고. 어. 네. 그러니까 30레벨 초 중반 이게 약간 플레 느낌이고 내가 20은 마스터. 어. 네. 20대가 20대에서 30 찍기 되게 쉽지 않아요. 40을 겨우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 한국 서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아시아 서버. 왜 지금 그 중국 거기 핑 좋다며? 아, 그냥 그렇다고. 아직도 핑도 안 좋은데. 왜? 그래도 뭔가 옛날에는 이렇게 랜팀 딱 돌리면 바로 걸리고 그때가 그리워서. 맞아. 랜팀? 예, 네, 랜덤 팀이라고 해서 막 2대 2, 3대 3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아. 중국 서버인데 되긴 돼요. 예, 네, 되긴 되는데. 옛날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좋았었어. 이제 스타에서 워크래프트 3 넘어오면서 그 아이콘이 진짜 별거 아닌데 좀 그쵸. 되게 수집욕 자극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도 엄청 많이 사고 팔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워3 그리고 카오스 유저들도 해서. 근데 내가 아마 디스트로이어 아이콘인가 있었는데 카오스 유저들 되게 갖고 싶어하는 거야. 내 되게 잘 크지 못하는 내 아이콘을. 네. 얘네들은 카오스를 고수인데 워스를 아예 못해가지고 프로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페르노가 그거 아니었나? 토너먼트. 토너먼트 승이 임페르노였고. 네. 그래서 아이콘 그때 가격 매기는 기준이 그 아이디 가격 매기는 기준이 아이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름 알파벳 단어 세 글자 네 글자 예쁜 거 이런 거 막 진짜 막 10만원 넘게 팔리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 새벽에 막 4시 5시에 레더작 한다고 4대4 같이 서치해가지고 팀명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서치하자마자 한 명 나가고 승 딱 찍고. 하스 뒷면인데 약간 느낌이 다른 게 하스 뒷면은 서로 게임할 때 이렇게 티나잖아요. 이 아이콘은 내가 채널에 딱 들어가면 우와 이게 딱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느낌이 많이 예,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워스리하는 데는 피온 아이콘이 있어도 그냥 새로 아이디 파스니까 피온 아이콘인데 카우스하는 애들이 피온 아이콘 굉장히 창피했어. 간지가 안 된다면서. 그게 이제 그거 유행을 저랑 이제 그 당시 뭐 원티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거든요. 그때 뭐 했었냐면 PC방에서 맨날 페인처럼 살 때인데 저는 아이디 작 자체는 많이는 안 했고 영어 사전 펴놓
써놓고 막, 하루 종일 아이디만 만들었었어요 애들이 옆에서 예쁜 아이디 그러니까 쭉 넘어가면서 요 아이디 괜찮다 미리 다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이콘 만들어놓고 팔고 네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 그 유행할 때는 그때는 CD키로 하는 거지 아이디는 뭐 무한대 만들 수 있었으니까 네. 이메일 등록해놓고 사기도 치는 애들도 막 있었고 맞아 그게 있었죠 진짜 옛날이네 20대 때 자 뭐 그 단아오 특별 방송 어제 했잖아요. 지드셋 네 나왔고 아이들이 진짜 지드셋을 쓰네요. 지드셋이 뭐예요? 옛날에 아 영상을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아, 옛날에 헤드셋 거꾸로 쓴 스타크래프트 선수 알지? 네 그 선수가 지금 이제 히오스 감독이 돼서 아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자기 닉네임을 지드셋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영훈 선수? 지영훈 선수 헤드셋 지드셋이라고 팬들이 지드셋이 별명 그거 일부러 그랬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박태민 해설이 웃기려고 약판 거다 아 그래요? 일부러 한 건 아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네. 억울하다고 그 일부러 했을 리가 없죠 네. 네. 여러분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네. 일부러 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드셋 감독 특별 출연해서 뭐 했어요? 뭐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 근데 히어스 했어요 노트북으로. 노트북으로 히어스? 네. 아. 그 게이밍 노트북. 그 스카이레이크가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조 공정 관련된 얘기고. 어. 그래서 그냥 인텔 6세대 네. 네. 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었네. 네. 많이 경품도 좀 많이 뿌렸고. 존나 게임을 더럽게 못해요. 그건 뭐 원에 그려둔 거 쓰레기야 진짜 소질이 없어 걔는 에러일도 못하고 보트한테 세 번 죽었어요 보전하는데 발룸이야 네. 그리고 뭐 무슨 게임이더라 콜 오브 듀티 하고 있는데 그 탱크에 그냥 총 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와. 군대도 상근으로 갔다 와서 개판이야 아무튼 옵저버 말고 잘하는 게 없어 에러일이 나라 그래요 그냥 에러일도 못하니까 문제지 그나마 에러일은 사람만큼 하잖아 GTA 하는데 단군형은 뭐 운전을 못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걔는 차를 못 세우더라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차를 뺏어서 타야 되는데 네. 차에 치여서 죽고 그것도 네 근데 옵저버는 잘하니까 네. 자 뭐 그 지드셋 감독이 특별 출연한 단아 특별 방송 지드셋 감독 추억에 잠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네. 이렇게 유튜브로 늙었어. 다시 보기 늙었어 다시 보기로 한번 요즘 네. 조나 못하는 거야 뭐 많이 보여주니까 네. 뭐 조나가 얼마나 타이머티컬을 보셔도 되지만 마리오도 진짜 핵무답이더라 아예 마리오를 안 해봤어 아니 안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뇌가 있으면 이해를 아니, 좀, 한두 판을 네. 하면은 내 어떤 이 점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키 조작 감도 오고 이게 대충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먹는 거라는 그런 이해도나 학습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마리오 안 할 거야 아니, 마리오가 기본적으로 약간 점프에 이 관성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네. 커니 쉬운 게임은 아니야. 아니 근데 해보니까 안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해봤죠. 진짜 이게 어려운 건가 뭔가 안 어려. 진짜 안 어려요. 마리오 애들도 하는 거야. 애들도 그렇긴 한데. 네. 저보다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형이 더 잘해. 진짜. 아니에요. 제가 더 저나보다 못합니다. 해봤어? 전 발 빠지겠습니다. 네, 발 빼겠습니다. 저 양심상 양심선언 하겠습니다. 야, 그 다이아인데. LOL 다이아인데. 아까 LOL은 그런데. LOL은 잘해요. 예. 네. 아. 왜요? 사실 뭐 뭐든 잘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나의 병 구하기 잘 되고 있나요? 아쉽게 지난주에 쉬었고 저희가 WCA 이번 주 하네요. 24일. 24일에 네. 조나의 병 구하기 휴방하면 구하는 거 같은데. 네. 이번 주 하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7시 정글로 카피디를 갱생시켜라? 개새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갱생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예요 카피디요? 샤코예요 또? 계속 샤코 아이? 문도 뭐 이런 거 아 문도 문도는 그래도 예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어떻게 시키죠 갱생을? 뭐 뭔 소리지? 첼코 스타일로 선수 분석을 한다고 시작할 때? 아, 뭐 정글 루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려주나 봐요. 아, 근데 뭐 K-Day나 뭐 골드 수급량 이런 거. 진짜 쓰레기 같을 텐데. 정말 의미 없는 비주얼만 그럴싸하고 내용이 정말 쓰레기 같을 텐데. 제 아이디를 op.gg에 검색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아... 진짜.
뭐라고 지켜보자. 아 근데 뭐 총체적 난 이 카피디형이 문제예요? 이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카피디형은 문제예요. 이 형도 문제인데 네. 마치 이 제목 자체가 타이틀이 카피디형만 문제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그러니까. 카피디가 본인 방송을 살리겠다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비호가 방송을 살리겠다고 이상한 걸 해가지고 방송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냥 다 죽는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해갖고 아, 한 명씩 이제 갱생을 시키는데 이번 주가 이제 카피디다. 한 주로 될까 한 명씩? 그러니까 연간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내년 크리스마스 기대해 주세요. 진짜 무슨 웃음 사망꾼 같은 느낌이야. 뭔가 살려보려고 발버둥 친 듯이 늪으로 다섯 나머지 네 명을 다 끌고 들어가는. 나름의 뭐 또 소소한 재미가 있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인 토너먼트 본선 진출을 목표로 목표는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명 더 있잖아. 누구야? 성문이야? 성문이도 걔도 좀 그렇거든. 걔 좀 맹간하고. 걔도 스타일이 트롤과 캐리를 완전히 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걔가 저랑 좀 스타일이 맞아요? 걔 질겜류죠. 아 그래서 네. 맞는 것 같아요. 질겜과 질겜 진짜 예 네. 받침을 어디 놓냐 아 그 모음을 어디 놓냐 차이라서 서문가시래. 시청자도 천재 같아 진짜. 서이응문가 있습니다. 연말 채집 방송도 있습니까? 22일부터 29일까지 연말 채집 방송. 22일이면 내일인데? 아 내일 그래서 제닉스랑 있고 수요일은 뭐 있죠? 그 광고 계속 나오던데요? 뭐 광고 다시 한번 볼까요? 광고 영상? 그 난자가 멘트하는 네. 광고. 수요일은 뭐 있지 우리 방송? 아 다 나왔. 즐거운 연말, 네. 뜨거운 연말 나이스 게임 TV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심심할 틈이 없다. 러브라이브 팀. 12월 22일 화요일 특별 매치업. 이제 제닉스와 광고와 소소와 제닉스 승자는 누가 될까요? 12월 24일 목요일 란자의 크리스마스 데이트. 이번 크리스마스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달콤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함께 하시죠. 아 진짜 뻔뻔하네. 12월 25일 낮게 크리스마스의 악몽.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뭐 크리스마스는 시작되지 않는다. 저도 김사원단의 릴레이 컵다 있네. 결말은 네. 12월 28일 특집 롤러와 연말 결산.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12월 29일 연말 특집 당군의 하스스톤 미니리그. 핸섬 가이 슬시오 철면수심 다이오니가 만들어 나가는 하스스톤 미니리그. 많은 관심 여기 마스터즈부터 더 빠방하다고. 추운 연말 괜히 밖에 나가지 말고 따뜻한 이불 안에서 나이스 게임 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마코 안 되겠네 이거. 크리스마스 악몽 뭐예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 그냥 릴레이로 약간 켜낭 같은 느낌을 한대요. 근데 뭘 켜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각각 게임을 또 다 다르게 막 그렇게 뭐 LOL 뭐 몇 판 게임 선정 중이라는데 LOL 아니고 평소에 안 하던 게임들 쪽으로 좀 해서 하려고. 뭐 끝판 다 깨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그거를 릴레이 켜낭이면 한 게임을 뭐 얼마 하고 얼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그렇게 하나? 한 명당 한 4시간 잡는 것 같던데. 아 한 게임을 가지고 엔딩 볼 때까지? 한 명당 여러, 다른 게임으로 예. 여러 게임을? 어. 어떻게 해? 보통 한 게임 엔딩 와. 10시간 넘지 않나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지. 2016년 뭐 어떻게 해. 강관노블 구경 평일까지 하겠네. 평일까지 25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말 딱 지나고 프레디 시리즈 이런 거 하면 괜찮게 그 플레이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하실래요? 자리 있어요. 근데 홀수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이 채널 이 채널에 대해서 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다섯 김유중 씨 다섯 명이 메뉴 하는데 메뉴 걱정이나 하세요. 다섯 명이 하는데 한 명당 4시간 그 8시간이라고 치자. 어 엔딩 보는데 네. 그러면 벌써 5팔에 40시간이에요. 네. 그럼 40시간 동안 돌아가는 저희가 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럼. 그렇다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바빠? 바쁘죠. 이사를 또 해야 돼서 예, 바쁩니다. 어 이사해요? 예 이사합니다 저. 토요일에 바빠. 그래서. 오. 짜면 사줘요 가면? 아니요. 이사 도와드릴게요. 아니 아무도 안 하네. 도와줄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이사가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돼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부르지도 않아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다 새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가구 가구점에서 다. 예. 가구도 없어요. 저만 들어가요 일단. 청소만 할 거예요. 거기 붙박이 다 있어? 장롱만 있습니다 그냥.
붙박이로 세탁기 뭐 이런 거 있고. 그럼 그런데 냉장고는 사야 돼.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 냉장고도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그러니까 통 오피스 아파트 오피스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냉장고는 없는데.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 있어. 좋네. 근데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단 컴퓨터 쪽 세팅이거든요. 컴퓨터야 뭐 제가 금방 하죠. 집에 있는데 뭐. 포니가 이사를 하고 되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컴퓨터와 가구와 이런 거를 싹 세팅을 마쳤는데 의자가 안 온 거예요. 처음에는 내일이면 오겠지, 그 다음 날이면 오겠지 했는데 의자가 거의 한 일주일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모니터랑 키보드를 내놓고 방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박스 서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뭐 장 있고 장 붙박이장 있고 그러면 TV 침대 TV도 잘 안 보잖아. 책상 세탁기 있어야지. TV 침대 책상 의자 뭐 화장대 아, 서랍장 거실장 그런 거죠. 럭키장 장... 나가 럭키장 1점 여러분. 네. 네. 뭐 그런 거 사는 거죠. 네. 어플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막 그 앱스토어 가시면은 일격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일격? 네. 그거 받고 여러분 실행해 주시면은 로그인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럭키짱 전에 1점 날아가니까요. 돈 받았니? 반대지. 럭키짱 1점이라는 게 뭐야? 3예요 만화가. 그러니까 김성모 씨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서 처음에는 무슨 극화체의 맛을 뭐 세리 알려주겠다 어쩐다 이러면서 럭키짱을 딱 네이버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내용도 산으로 가고 그리고 진짜 애정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실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화내는 거였는데 말풍선이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화내고 있고 이번 화에 나오지 않았던 애가 얼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 거 컨트롤 CV 진짜 많고 2화 때 썼던 배경이나 장면 그대로 막 몇 화 때 쓰고 또 남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배경 받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티가 나니까 그리고 내용도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완전 어거지. 어거지가 뭔지 알아요? 자극적이에요. 막 조폭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고등학생을 패기 시작하더니 중환자실로 보내고 막 여자애랑 약간 삼각관계 비슷하게 되는 것 같던 여자애가 남자를 보면서 울었는데 갑자기 막 다리 밑으로 피가 막 흘러요. 이런 내용 진짜 뜬금없이 나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독자들이 너무 빡쳐가지고 잘 봤다 너. 저 매주 보죠. 매주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 같은 애 때문에. 럭키짱은 내용이 중요한 만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밑에 이제 댓글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생활 시사 정보. 뭐 예를 들어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로 감독이 뭐 거론되고 있다. 뭐 날씨가 어떠니.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 만화에 대한 댓글 없어. 뭐 그런 것들 되게 알차요. 그리고 이제 뭐 1점 관련된 드립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1점 주는 게 약간 유행이라 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누가 아예 어플까지 만들었어요. 귀찮으니까 어플 받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은 전회 1점을 따다다다 안 알리는. 와. 근데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걸 왜 놔두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뷰가 올라가니까. 근데 평점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뷰만 나오면 되지. 근데 좀 약간 그런 생각. 그렇게 먹고 살고 싶나 저는 약간 좀 그 생각 들어요. 진짜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인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이 되나? 그때 재경님 그랬잖아. 그 친구는 아예 그렇게 일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나름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좀 그 다음에 또 달라요. 지금 진짜 심각해요. 선이 넘었어? 선을 넘었어. 진짜 선을 넘었어. 근데 너 성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대털 이런 거는 아까 그런 건 어느 정도 인정. 괜찮았는데. 네. 대털 이런 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웃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되게 그때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가 이거를 다 얘기하면 네.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네. 근데 그거를 고심만 딱 놓고 보면 되게 그 전에 김성모의 성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조사도 진짜 많이 했었어. 대털이 김성모를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짜 고퀄리티 작품인데. 네 근데 진짜 예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댓글만 보세요. 되게 깨알 상식이나 예, 정보들. 그래 또 홍보해 주네. 이렇게 그렇게 까더니 다 그러니까 다 애정이 있어서 까는 거 아니야. 그래 애증이죠 애증이 정도. 정신 차려. 아까 진짜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걸 어떻게 내보낼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이제 요건 뭔가 DXX파의 3화에서 롤챔스 캐스터룬의 당군이 어? 오. 뭔 소리야?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이런 이게 기레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뭔 대체? 소리예요? 이게 영상이 이 낱개 노아가 기레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DXX파일 우리가 지금 DXX파일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DXX파일이 아니라 DCS파일이에요. DCS파일 홍보하려고 까는 거 아닙니까? 상향됐다는 소식이 뭐 영적인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원데이들이 진짜 대격변 나고 있고 이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연도 같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챔피언들도 많이 보는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키워도 진짜 다양하고 그럼요. 저도 이 DC 엑스파일만 진행을 하면 저도 뭐 한 다이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롤챔스 해설 막 들어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해설한다고요? 골드 해설이요? 아니, 캐스터로 오세요. 저 뭐 가루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캐스터 노리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 제가 뭘 노립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노래 노리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이상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세템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형 놀리는 게 진짜 재밌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동준이 형도 저렇게 놀리잖아. 저도 동준이 형 놀려요. 저도 저게 버릇이 됐어 쟤. 저도 버릇이 났어. 저러다 한번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네. 노립니까? 아니요. BBC 가실 분이라서. 뭐야 이게 이 제목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뭘 노립니까 노리기? 롤챔스 캐스터들의 당근 DCX 파일 3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궁금해서 볼 거 아니에요, 막 시청자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김성모가 뭐가 달라? 시청자 매드몽님이 만들어주신 땡큐 NGTV라는 영상이 있어요. 볼까요? 아, 그 기분 좋더라. 웃는 장면이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엄청 좋아해. 아주 낫게인가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게 누구야? 1년이 또 이렇게 슈슈 갔네요. 늙었네요 또. 그러게. 저 아직도 20대입니다. 언제까지? 한 2년 후까지는. 네. 아직 안정권이에요. 네. 중요한 건 민증이 아니거든요. 액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아직 저는 동안이라 생각해요. 어려 보여. 네. 그래. 정신 연령도 어리고. 어려워 보여. 늦기 전에 빨리 여자친구를 빨리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뭐? 수요일인가요? 아, 목요일에 여자친구 구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구애 몸짓을 열심히 배우고 네. 있습니다. 선택은 에스파란자의 모. 네. 아, 우리 당근이 요새 너무 잘 나가서 또 뭘 잘 나가? 당근이 음파를 하잖아요. 음파 출연을 가지고 진짜 아, 아직 연예인 나왔더구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안 닮았어요. 닮았는데? 솔직히 닮았습니다. 솔직히 닮았는데? 이거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포토샵도 직접 다 해놨다가 바빠서 게시판에 깜빡하고 못 돌렸는데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예쁜 분이 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 씬 말고도 기본적으로 약간 얼굴이나 표정 느낌이 좀 닮았어요. 눈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네, 눈이 네, 눈이 좀 비슷하고 나머지 안 닮았어요. 코는 안 닮았어. 진짜 안 닮았고 눈만 비슷해 눈만.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들 검색해 보세요. 성보라 단군 이렇게. 아 저도 저분이 응팔 말고 저는 그 그놈이다라는 영화에서 봤거든요. 저분 처음. 그놈이다? 그거 스릴러 아니야? 네 맞아요. 아 걔나 걔 누구야? 주원 나오고 아. 유해진 나오는 거. 주원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아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원이 막 이렇게 잠그고 막 이런 동생. 네. 아. 되게 예쁘게 나와요. 거기서. 걔가 예고편만 봐서. 성보라 김의중 이걸로 검색해야겠다. 여러분이 조금만 장작 태워두시면은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김유중은 누구지? 이러면 뭐 열애설 터졌나?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DCX 파일까지 홍보되고 딱
너 해. 너 서른 빗돌에 서른 빗돌. 그러면 누가 봐도 안 먹히잖아요. 이것도 안 먹혀. 손보라 김우진은 서른 빗돌에. 가능합니다. 서른 빗돌하라고. 서른 주치. 진짜. 이거 뭡니까? 애니 플러스에서 캐릭터 토너. 아,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좀 깊이 있게 합시다. 아, 이거 깊이 있게 합시다. 이런 이거 위험하지 않나? 아, 그리고 이제 어제 PC방에서 정말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상상 속에만 좋아하는 이제 비읍쇼. 그게 진짜 현실에도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게 PC방에서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일 끝나고 뭐 배PD랑 조나랑 뭐 상용이랑 막 이렇게 그 트리오 세이비언 막 하고 있고 옆에서 창진이 형이 에로라고 쓰는데 창진이 갑자기 아 뭐야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트리스타나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뽀삐 자기가 트리스타나인 줄 알고 골라놓고 픽백 끝나 로딩 다 끝날까지 뭐 게임 들어가서 한 거야.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팀원들도 원딜 어딨냐고. 근데 창진이 형이 거기서 팀원들한테 욕을 하는 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말 안 했냐고. 제가 막 농담으로 그런 게 진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와, 그걸 착각을. 랭겜에서. 그걸 팀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참. 네. 네, 뭐. 예상 시나리오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리스타나 뽀삐. 네. 절대 헷갈리지 않길 네. 바라겠습니다. 게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직접 검색해보세요. 카피딘가 뭐. 네, 검색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EPL이 이게 단순히 3분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 아니 다른 얘기 많이 남았는데. 아니. 이거 해야 이거 하고 3부에 또 이거 캐릭터 애니메이션 얘기 또 해야 되니까. 아니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네. 맨유가 노리치. 맨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일단 맨유부터 일단 맨유. 왜 맨유 안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무리뉴가 잘렸어요. 경질됐죠. 그리고 무리뉴가 나 위약금 안 받겠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상 뭐 큰 건 큰 막 받으면 좋은데 뭐 네. 큰 건 아니고. 놔주지. 안 받겠다 했으니 어쨌든 뭐 다 안 받는 건 아니고 이번 네. 것까진 받고 그 위약금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독 집을 수행 안 할 때 안 들어오는 위약금일 거야 아마. 네. 다른 데 감독이 되면 아마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0억이라는데요? 엄청 많아요. 고스톱 많이 치더니 금전감각이 없어. 그게 700억인데 그걸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연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계속 받는 거. 근데 어쨌든 그거 어쨌든 안 받겠다라고 근데 그걸 이제 감독 자기가 감독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감독을 하면 어차피 안 받는 어차피 못 받는 뭐 그런 걸 거야 아마. 네. 다른 팀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쨌든 뭐 그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죠. 아까 딴 팀 안 가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퇴직금 같은 건데. 그런 건데 실업급여 같은 거네 실업급여. 700억이야 진짜. 역시 돈 많은 팀이야 메뉴. 얼마야? 4,300억이었나? 4,500억. 4,500. 메뉴가 왜 나와요? 앞으로 메뉴랑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뭐 벌써 이미 스태프들에서 솔솔 세고 나오는 게 메뉴와 협상 아니 무리뉴랑 메뉴랑 협상 중이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협상할 게 아니라 내 쳐야 돼요, 맞아요. 협상할 거리가 아니에요. 뭐 협상이야. 내 쳐야 돼요, 지금. 차악을 피하기 위해. 예, 심지어 그런 짤 요즘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반알이 사실은 그 반알이 있어요. 난 저거 못한 줄 알았는데 매너가 지금 우위라고 했지 매너가. 그 반알이. 반할 위약감 노리는 짤이라고 해가지고 위약금을 노리고 봤어요? 재밌지 않아요? 축구 몰라도 재밌어요. 네. 그게 뭐야? 위약금 내다 못 봤는데? 반할 일부러 그러는 거다 지금. 자기 빨리 잘려서 위약금 먹으려고. 그래서 시작부터 뭐 대해야 보내려고 그랬는데 쭉 이제 스토리 있어요. 대해야 보내야지 이랬는데 레알에서 뻘짓해가지고 못 가고. 못 가고. 그러면은 그럼 마샤를 비싸게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겠지. 근데 맨유가 사주고. 바로 사주고 뭐 이렇게 돈이 많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뭐 지금 그래서 저는 빨리 감독 교체해야 된다. 그것도 있던데 저 날아다니는 거 안 보이냐고 내가 보니까 치차리또랑 디마리아랑 날아다니고 있고 치차리또 디마리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바나를 빨리 잘리고 무리뉴가 오는 게 EPL의 어떤 흥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 맨유의 EPL 그 무리뉴가 왔을 때 무리뉴의 맨유와 히딩크 첼시가 맞붙었을 때 그 꿀잼 만약에 거기서 히딩크가 이기고 나서
선수들과 첼시 선수가 악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면 왜냐면 그 지금 첼시에서 경질된 것이 선수와의 불화 선수들이 지금 태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경기 무리뉴 빠지고 나서 한 경기를 보니 뭐 거의 확실하다 팬들은. 네, 확신하고 있고 사실 선수들도 그렇 아니라고는 하고 있지만 뭐 이미 어느 정도는. 근데 거기서 이제 억울함을 푼 선수 한 명 있었죠. 이제 디에고 코스타가 아 얘는 실력이었구나. 한결같이 못한다. 태엽이 아니었다. 네, 태엽이 아닌 것이 아... 확실했다. 얘는 정말 순수한 아이구나. 라고 억울함을 풀었다는. 코스터 착했어. 의리남. 네,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 바로 교체해야 됐거든요. 교체되자마자 샤워를 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아. 일관성을 보이는. 맞아. 정말 대단한 친구다. 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내가. 동구형은 픽스예요? 누구요? 동구형. 아, 네, 그건 오피셜. 어... 내가 그래서 그때 한번. 기가 당기기야. 반할 뭐 했을 때 히딩크는 안 되냐 그랬을 때 히딩크는 말했는데 결국은 히딩크는 아직도 명장 전 세계에서 그 첼시에서 예전에 비슷한 경우로 이제 단기 맡아가지고 우승시키지 않았어요? 70% 승률을 보여준 적 있어요. 1패만 하고 다 승리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드록바가 코치로 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 그래요? 은퇴했어요? 그래서 드록바하고 히딩크하고 같이 첼시 경기를 관람하는 그리고 이제 히딩크도 뭐 아침에 만나서 무리뉴와 만나서 첼시 내부 사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아직은 드록바 선수인데 첼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네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죠 히딩크는 꿀 빠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할 것 같아요 네. 그 와서 사실은 선수들이 태업만 안 하고 제대로만 뛰어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드맨이 오면 태업했다가는 바로 집합입니다. 진짜 겁 무서울 것 같아. 드록바가 집합 시키면. 아 드록바는 단순히 이게 얼굴이 커요. 되게 대주거든요. 어이 미안해. 되게 무섭게 생겼어.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 그 이슈가 가장 크고 그 이슈가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 첼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랑 이제. 맨유가 어떻게 될 맨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만약에 무리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거든요. 첼시는 과연 무리뉴의 잘못이었냐, 선수의 잘못이었냐. 바날은 과연 맨유는 과연 바날의 잘못이 선수단의 문제였나. 오, 1타 2피네. 네, 모든 이게 지금 의문점이 풀릴 수 있는. 네. 아, 이대로 패배했는데. 아니. 아 근데 태엽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맨유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선수들이 지금 주전급 선수들이 다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막이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리버풀 때린가? 리버풀 3대0으로 졌잖아. 이 쓰레기들아. 잃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로저스보다 승률이 안 나오고 있어요. 리버풀이 로저스 있을 때보다 개환이죠 그냥. 아무튼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상 가장 큰 이슈. 감독. 예, 감독 이슈들이. 그리고 지금 미넨에서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안첼로티 감독과 재계약을 하면서 이 펩 바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맨시티로 올 것인가. 지금 맨시티가 내년에 이제 걔를 데리고 오냐 마냐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지금은 큰 이슈다. 맨유는 현재 5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지금 그 마레즈라고 레스터 시티에 지금 잘 나가는 선수가 있어요. 마레즈? 와레즈는 아는데. 꽃게 마레즈. 마레즈 맞나? 아무튼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야, 디테일하게 찾았다. 아, 진짜 정성스럽게 까는 진짜. 진짜 정성스럽게 깐다. 근데 저래도 5위잖아요. 네, 저런 건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저런 숫자들은 숫자 놀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최종 순위예요, 스포츠. 순위도 숫자니까. 스포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마레즈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솔솔이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레스터 시티의 누구야? 바디? 바디랑 마레즈 이 둘이 다 하고 있어요. 공격 포인트 1위가 마레즈고 그 득점 1위가 지금 제이미 바디고. 바디고.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둘이 날아다녀요. 12월 말에 있지 않았어요 경기? 맨유 대 첼시? 어. 지금 없어요. 예, 지금 없고 12월 말 예. 12월 29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감독 만약에 그렇게 딱 픽스 돼버리면 꿀잼이죠. 개꿀잼 아니에요? 정말 꿀잼이죠. 29일 새벽 2시 새벽 2시 와. 그러면 히딩크 대 반할 해가지고 반할 개털립니다. 갈매기 탈탈 털려요. 저 때까지 이제... 만약 무리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다음 경기가 어디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경기가 누구랑 하는데 거기서 지면 경질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예, 거기에 그 경기가 고민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사실상 짤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으면 네 이렇게까지 나오면 짤릴 것 같아요. 스토크 시티 아쉽지 않은 팀입니다. 아 그렇게 밑밥을 깔아. EPL은 이제 어떻게든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든 이상하지 않아요. 와포드한테 리버풀 3-0으로 지고 EPL은 이제 혼돈의 카오스라니까요 지금. 1위가 강등한테 지는 게 우습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EPL은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팀, 그런 돼버렸어요 진짜로. 개판이에요. 1위가 강등팀한테 져요?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다 지금 EPL은. 근데 그렇진 않았다. 뭐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얼마나 써야지 좀 쉬운 팀이 팀들이 쉬워져요? 한 9천억 쓰면 되나? 합쳐 주시지? 걔 하나 문장 가라. 야 리버풀은 씨. 걔 누구야? 걔 프랑스 걔 누구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걔 데리고 와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고. 어? 리버풀은 뭐 오이도 못하고 지금 오빠들 허덕이고 있으면서 어디 씨. 그니까 리버풀은 대신 덜 썼잖아요. 뭐 덜 써. 아예 걔는 아예 나오지 못했어요. 왜 뛰기라도 하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들여가. 커트라인은 4,500억. 네. 쉽지 않다. 수아레즈 나가고 아주 삐걱삐걱 되면서 아주 그냥. 아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에서 바르셀로나 우승을 했죠. 그건 뭐예요? 클럽 월드컵. 클럽끼리 월드컵 하는 거예요. 네, 클럽끼리 월드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했잖아요. 참여 클럽이 그러면은. 전 세계 뭐 약간 아르헨티나 클럽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3-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이마르가 2어시 수아레즈가 2골 메시가 1골 이렇게 3-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그 경기를 이승우 선수가 이제 직관 회장이 불러가지고 직관해라 딱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바르셀로나 회장하고 이렇게 딱 사진 찍는 것까지 인증을 했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클럽 월드컵에 나가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는 뭐 아시아 아 한국이 아니라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대륙에서 우승하면 아시아 AFC 그 있잖아요. 예. 거기서 우승하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이제 골 넣었죠. 지금같이 1700 몇 분만에 아, 기가 막힌 1700? 예. 이청용이 잘하다가 살인 태클 한번 나오고 나서 진짜 심하게 한번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그 재활 시간은 워낙 오래 걸렸고 재활하고 나서도 자기 폼 찾는 골 맛을 거의 못 보고 있다가 아 진짜 멋있게 넣었어요. 거의 뭐 한 몇 미터야? 엄청 엄청 큰 거에서 극적이었어요. 네. 종료되기 직전에 1대 동점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아 승리를 가져갔죠. 진짜 중거리 완전 제대로 개파주 쫙 이민성 그보다 더 멀었던 것 같아. 제라드급이다. 진짜 멋있었어요. 대주주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맨유팩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활용 조점을 찍으려면 바나리 빨리 경기. 심지어 현지에 있는 팬들조차 무리뉴를 원하는 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80%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간 느낌이 박정석 감독님 CJ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반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예. 어쨌든 지금 빨리 아, 다들 그만 보죠. 오피셜 뜨기를 언제? 반환 경직된 것만 오피셜 뜨기만을 BBC 피셜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BBC는 거의 오피셜급이죠. BBC에서 뜨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맨유가 퍼거슨이 그냥 자기 하기 싫어서 그만한 거 아니면 뭐 정년이 있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냥 뭐 이제 일선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 경기를 승부에 항상 뭐 우승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예, 이제 뭐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래서 이제 간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이도 엄청 많고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다 시나리오 아니에요? 다시 불러?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소중함을 좀 느껴봐 이래서 첫 번째 앉힌 게 누구죠? 후계자를 앉힌 게 모에스 바날 무리뉴까지 해가지고 맨유가 다 망가진다면 퍼거슨만 잡겠지. 아 근데 퍼거슨이 너무 사기 캐였고 말이 안 되는 캐릭터였고 항상 뭐 역대 감독하면 무조건 1위가 퍼거슨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명장. 그리고 사실은 웬만큼 난다게 나는 선수도 퍼거슨 앞에서는 골이 내리니까. 아 퍼거슨은 선수 자랑력도 굉장히.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 기용도 대단했어요. 모든 선수가 거의 두 자릿수 이상 경기 다 뛸 정도로 무조건 로테이션 시스템. 그리고 붙박이 주전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어요. 박지성 전성기 때도. 예 맞아요. 호날두 루니조차도 뭐 교체되고 뭐 교체 투입되고 뭐 이랬었던
그러면 선수로 레전드로 하면은 우리가 뭐 옛날부터 뭐 마라도나니 펠레니 막 이렇게 하는데 감독으로 레전드면은 퍼거슨이 거기 들어갈 정도인가? 그럼 무조건 들어가. 무조건 1위 그냥, 무조건 그냥 1위. 그냥 1위 아예? 그냥 1위. 무조건 아니라 그냥 1위. 히딩크도 들어갈 거야 아마. 명장 중에는. 그럼요. 일단 한국 4강 올려놓은 것도 있고 이런 지금 첼시라는 명문 구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르는 1번 타자가 히딩크라는 거는 얘기 다 한 거죠. 현재 명장은 맞고 히딩크도.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죠. 히딩크는 아니야? 히딩크 들어가지 않아요? 명장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 지금 현재로서 명장이 맞고 역사가 이제 판가름 할 텐데 역대급 뭐 그런 거 하기에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럼 누구 있어요? 퍼거슨 아래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펩도 있고. 맞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이제 지금 시절 말고 예전 감독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죠. 제가 봤을 때는 맨유 어차피 그렇게 재미도 없게 하고 질 거면은 이장님을 수입해서 재미라도 찾는 게. 이장님 누구예요? 전북 감독님. 닭공 축구. 네. 전 무시하십니까? 부산에서 영입하시죠. 메뉴 보내지 마시고요. 아, 축구 감독을 왜? 축구 감독을 왜 야구 감독으로 영입을 해? 네. 차라리 홍명보라고 하세요. 홍명보 지금 가던데. 아니 최강희 감독이 지금 몇 계속 우승시키잖아. 캐리는. 맞는데 뭐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니 뭐. 정말. 왜 최강희 쓰레기야? 왜 계속 우승시키지 않아? 내 축구 잘 몰라서. 저기 동안이죠.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옛날 아프리카 방송 잠깐 켰다가 난리 났어. 연예는 달라. 어. 진짜 다르더라. 연예는 진짜 다르더라. 아, 두산 걱정을 내가 왜? 알아서 하겠지. 그럼 메뉴도 알아서 할 겁니다. 야, 지금 걱정 안 해요. 저도 엄청 안 해요. 근데 아니가, 첼시는 걱정. 아니 지금 두산 첼시도 걱정이 되잖아. 너무 아니니까. 아니. 두산은 지금 기업이 힘들어. 그래서 막 20대들 명퇴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지금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야. 두산 대 LG 대 아모레 퍼시픽. 야. 3자 대결하고 있잖아요. 뭐, 사람 자르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LG는 왜? 건 때문에. LG는 안 좋은 것보다 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잘 만들어 놓고 못 팔고 이런 거? 아니, 말고. 안 좋은 거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다. 아. 핸드폰으로 지급한다고. 아, 그것이 되게 오래된 건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또 보도자료에 뭐 통 크게 핸드폰 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네. 특히 유명한 KT, LG가 이런 새로운 제품 나오면 이 직원들한테 할당하는 거 되게 유명해요. 몇 개씩 해서 지인들한테 좀 이렇게 파는 거. 그 대부분. 갤럭시를 주지. 그러니까 삼성은 잘 팔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카드사도 영업직 아니더라도 약간 할당 개념 그런 게 원래 좀 관례로 약간 네. 있고.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입장 냈더라고요. 내부에서 죄송하고 되게 잘했더라고요. 네, 인사 징계 처리 딱 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사 이름으로 사과드린다. 우리 어쨌든 우리 직원의 잘못이니까. 그래서 워낙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무서워서. 네. 그래서 두산은 지금 뭐 저도 이게 보니까 두산이 인프라 코어가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두산은 인프라 코어가 왜 어려우냐? 그냥 뭐 무리한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뭐 두산 그 모 기업이 있는 여기다가 내는 돈이 너무 많아. 내부에서 인프라 코어라는 회사에서 주식회사 두산이라는 데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뭐 FA한테 돈 쓰고 이러면 두산은 완전 지금 십자파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자르고 있으니까. 눈치 봐야 되는구나. 그렇지. 두산 지금 두산 베어스는 오재현한테 뭐 돈 쓴다 이러면은 욕먹나? 욕먹지. 김현수 놓쳤다는 소식. 김현수는 뭐 그냥 좋은 조건으로 갔어요. 볼티모어로. 근데 볼티모어로 갔는데 지금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봤는데 그게 발표가 안 하고 이제 다음 주로 살짝 주말을 지나서 한다고 연기돼서 이게 요즘 한국이 좀 막 지금 흉흉하네. 좀 분한 그 신한은행도 무슨 희망 테스트 받는다고. 누구? 신한은행.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압박 들어. 그러니까 SNS에다 내부 공개들 요새 해버려가지고. 네. 되게 희망 퇴직 안 했을 경우에 내리는 인사 조치 걸린다. 불안불안합니다. 무서워요 세상. 아, 신한카드. 신한은행이 아니라.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거거든요.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미국 경제는 좋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도 좋겠죠. 우리나라는 위에는 우리나라는
다 죽어나가거든요. 지금 재벌도 힘들다고 난리니까. 힘들겠죠. 근데 재벌 힘든 건 보면은 지들이 힘들 짓을 해서 힘든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 그거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어서 뭐 두산 베어스가 해체를 하든 뭐하든 저는 어쨌든 2015년도에 베어스가 어쨌든 우승을 해서 와 이걸 미리 정신승리 각 세우네. 저는 뭐 이미 지금 그 챔피언 굿즈들 중에 살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해놨어요. 그것만 사면은 한 13년은 또 버틸 수 있습니다. 13년 만에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뭐 두산이 쓰여 있는 거 가지고 두산 뭐 어떻게 뭐 그런 쓰레기 구단을 할 거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13년 동안 이걸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두산이든 오비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15년에는 두산 베어스였다는 거죠. 그게 뭐 딴 걸로 바뀌면 그럼 또 갈아탈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회사로 다른 기업으로 막 바뀌도 뭐 바뀌었다. 그 베어스만 그대로 있다. 그럼 전 또 가는 거예요. 두산 팬이 아니라 이제 베어스 팬이니까. 2015 챔피언 두산 사람이 재산이다.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13년 기다려서 했으니까 어쨌든 뭐 저는 뭐 그것만 그 구주들만 딱 사놓고 쟁여놓으면 한 13년 동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니까 좋아요. 그래서 뭐 세상이 훌륭합니다. 뭐 좋은 소식 없나요? 좋은 소식이요? 김현중 죄송합니다. 저기까지 진정하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대학이라는 게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이잖아. 그러게요. 축하드립니다. 가족인데 이제 패밀리가 됐는데. 뭐 근데 그거 절대 진짜는 아닐 거다라고 결론 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분위기상 아니, 모르는 거였어요. 네, 모르는 거였어.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네. 자, 저희 잠시 3부에서 김현중 이야기.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죠. 뭐 아니 뭐 더 얘기할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김현중과 그의 여자친구 누가 더 불쌍한가? 네? 이상해. 뭔 소리야? 그게 뭐가 불쌍해요? 너 그런 거 정리 잘 해줬잖아. 뭐가 불쌍해요? 그게 불쌍한 거 말고는 아니죠. 불쌍한 건 우리가 불쌍한 거였어. 그 아이가 불쌍한 거죠. 그건 맞는데. 네. 그거 맞는데. 네. 사실은 누가 더 못됐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근데 둘 다 약간 조금씩 이상하지 않아? 이상했는데 제가 보기엔 김현중이 좀 더 이상했다? 뭐 저는 뭐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 때린 것도 그렇고 다른 여자 근데 때린 거가 또 뭐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때린 거 그것도 아 때린 거 근데 카톡 내용 보면 맞는 거 같은데 자기 때려서 그 미안하다고 병원 갔다 오고 뭐 이러고 그리고 뭔가 친자면 뭐 이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아예 또 이야기한 거 같더라고. 친자니까 책임지겠다. 근데 뭐 억울하다는 듯이 좀 부모님 좀 얘기를 해서 좀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어쨌든 그리고 그 또 소송이 남아 있어요. 제가 16억 그 소송이 남아 있어서 그거에 또 향방도 지켜봐야 되고 군대 있잖아요. 군대 안에서 또 이렇게 막 봤는데요. 조사받고 그런데요. 죽을 만치겠다 진짜. 그 아무튼 김현중 이야기는 3부에서 조금 마무리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는 야, 여기서 마무리하지 못해. 김현중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기분 그래. 좋은 얘기 없나? 기분 좋은 얘기 있어요. 있어. 기분 좋은 얘기 있어요. 인천 연수구에서 네.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기분 좋아진 얘기 있어요. 뭐 이번에 성남에서 어린이집 뭐 폭행 사고 인터넷 또 났던데? 야, 그거 말고요. 아이가 그 형 아빠가 린지에 빠져가지고 애를 안 먹이고 막 애가 탈출한 거 있잖아요. 인천 연수구라고 합니다. 저희 집인데.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삼부에서 클래스가 다른.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성남 자랑스런 성남의 영상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봐 있어. 네. 오케이. 성남 화이팅. 화이팅.